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8월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연준의 매파적 행보로 국내 장세는 변동성 장세를 보였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돼도 부동산 시장의 타격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손실보상법이 국회 소회를 통과했지만 소급 적용 조항이 빠져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쓴 경제 라이브 김혜영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산 매입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의 주목은 본격 테이퍼링 논의가 공식화하는 시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6월 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달간 테이퍼링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테이퍼링 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FOMC 위원들은 경제가 상당히 추가적으로 진전할 것을 기대한다며 당초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개인 소비지출 인플레이션 상승률 예상치를 2.4%에서 3.4%로,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6.5%에서 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준위원들의 내후년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의견은 과반을 넘었습니다. FOMC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7베이시스포인트 오른 연 1.569%에, 5년물 금리는 9.7베이시스포인트 오른 0.882%, 3년물 금리는 6.6베이시스포인트 오른 0.408%, 20년물 금리는 2.6베이시스포인트 오른 2.143%를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35% 하락한 4,518만 7천 원을 기록했고, 이더리움은 2.99% 하락한 282만 원, 도지코인은 0.68% 하락한 362.5원에 거래됐습니다. 안기태 NH투자증권연구원은 테이퍼링 발표 시점은 8에서 9월로 예상하며 시작은 2022년 1월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안영진 SK증권연구원은 미국 성장세가 좋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장기금리와 달러화가 오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이승원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3거래일 연속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전보다 뚜렷해진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예상된 악재에 국내 증시는 다소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파죽지세를 이어가던 코스피는 오늘 금리 조기 인상 우려에 전거래일 대비 0.42% 하락한 3,264.96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두 달여 만에 천 스닥 시대에 재돌입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 16일 FOMC에서 2023년 말까지 금리를 두 차례 인상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 이후에는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2018년 12월 당시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90%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1,003.7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증권업계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20원 오른 1,130.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미국 연준의 매파적 6월 FOMC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동성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려했던 조기 테이퍼링 시그널은 없었지만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음을 내비쳤는데요. 전일 개최된 FOMC가 향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배요한 기자입니다. 미국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 행보를 취했습니다. 전날 열린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와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동결했지만 초과 지준금리와 역 레포금리를 각각 0.05% 인상하면서 단기 유동성에 대한 미세 조정에 나섰습니다. 또한 연준은 점도표상 중간값을 2022년까지 0.1%로 제시하고 2023년 중간값을 0.6%로 제시해 2023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며 시사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FOMC 결과가 다소 매파적으로 나타나 의외라는 의견과 함께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재용 키움증권 연구원은 매파적이었던 6월 FOMC는 예상했던 수준이었으며 유동성 장세 종료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는 점과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FOMC 이벤트를 통해 향후 리스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안정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와 장기금리의 점진적 상승, 달러화의 완만한 약세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의 추세가 바뀐다거나 꺾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단기 변동성 확대 이후 상승 추세 재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와 같이 2022년까지 코스피 실적을 견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들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집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유환입니다. 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에 영끌을에 집을 산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 돈도 부족한데 대출이자까지 늘어나면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출을 많이 낀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집값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당장 부동산 시장이 받을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소폭 오르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현재 금리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0.5%로 낮춘 이후 1년 이상 유지 중입니다. 다만 이제는 금리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일만 남은 상황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단기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어려울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금리가 저점기를 끝나고 이제 금리가 앞으로 오르는 시장으로 환경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어떻게 대처할지. 이미 부동산 시장은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 금리 인상의 영향은 대출이 어려운 9억 원 초과주택보다 오히려 중저가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대출이 안 되는 구간보다는 이제 6억 미만이나 9억 이하 되는 아파트들한테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고가나 최고가 아파트보다는 뭐 6억, 9억 이하 되는 중저가 아파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미 연준의 결과 발표로 한국은행의 금리 정상화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고통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은의 금리 인상이 미국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그 후폭풍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 인상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시장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세윤 상명대 개관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한층 높였습니다. 우리나라에까지 어떤 영향이 넘어올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게 됐는데요. 연준에서 코로나19 이후 첫 금리 인상 신호를 쏘아 올린 건데
2023년까지 두 번 정도의 인상을 예견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어느 정도로 빨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첫 금리 인상 시기는 2023년 1분기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전까지의 그 스탠스들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한다 쪽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바뀌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FOMC 위원들이 이미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서 2023년까지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전체 18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중에 7명은 당장 내년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2023년 1분기 연초 근처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기준금리 2022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가느냐가 여전히 영향을 미칠 텐데 2022년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낮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023년에 1분기 정도면 이미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한 시기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2021년 연말,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가 되면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네, 한은도 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태인데 미국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빨리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금통위원들도 매파 성향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이 시기를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일단 한은이 연준에 앞서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은은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와 그 보폭을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이 전통적인 특징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한은은 미국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같은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 단계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현재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게 만드는 압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이전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한은에 앞서 이제 제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 1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지만 한은은 빠르면 내년 1분기 정도에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 관련한 전망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좀 구분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정부나 정계에서는 경기 부양이나 뭐 고용 안정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기적인 금리 인상의 장점과 단점,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펴볼 필요성은 있고요. 선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상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높고 이것이 부실화되었을 때 더 크게 이제 가계 부채가 더 많아지게 된다면 나중에 이것이 부실화로 연결되는 경우에 더 큰 피해가 내지는 더 큰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지금 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이러한 상승세는 결국은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러한 금융 불균형 완화를 도모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도 당연히 있죠.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환율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의 가격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한 환율 하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단기적으로는 약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과 가계의 이자 비용이 이제 이자 비용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소비에 이제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가계 대출이 이미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은 한계 기업과 부채가 많은 가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선제적 금리 인상이 오히려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의 정상화는 결국 불가피한 방향성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시기의 문제일 뿐, 조금 빨리 하느냐 혹은 조금 나중에 하느냐 그런 시기의 문제일 뿐인 거고요. 결국 그 방향성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미루게 된다면 결국 가계 부채 불안, 그다음에 금융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선제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 단기적인 부담 요소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겠지만 질서 있고 완만하게 진행된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연준 발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오늘 하루만 좀 봐도 시장이 다소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력이 정말 충분하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연준의 발표가 시장의 변동성을 급격히 증가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도 아마 2023년 1분기 정도는 돼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최소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아직 대응할 시간이 6개월 이상 부여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은 확실한 스케줄을 제시하면서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이 그 충격을 흡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망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나 시장금리의 반응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이제 코스피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 2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하락이라는 것은 그간의 이제 주가 상승이라든지 상승 속도, 상승 폭을 감안을 했을 때 일상적인 변동폭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코스피 오늘 이제 0.5%에서 6% 사이 정도로 해서 지금 하락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국고채 금리는 오늘 오히려 이제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상승하기는 했지만 1% 정도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 폭의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큰 충격, 당장 큰 충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우리 정부와 한은은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지면서 고통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청하고 계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좀 주시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이와 관련한 팁을 좀 주신다면요. 네, 일단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화되고 결국은 기준금리 인상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는 것이니까 자산 가격의 조정기가 찾아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산들이 있을 텐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한 주가 상승 요인이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러한 주가 상승 요인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같은 그런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조정기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조정의 폭과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군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은 다르다. 주식시장은 하락 요소와 상승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모두 감안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조금 더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빚을 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면 일단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금리 인상이 초래하는 가격 변동성 증가. 사실 이 부분이 더 문제인 거거든요. 가격 변동성이 조금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당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빚을 내서 투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기존의 B2 규모를 완만히 이제 축소하는 그런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월부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에 따른 시장 변동성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커질 우려가 지금 존재합니다. 4분기 이후에는 조정 장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금 방어적인 전략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최근에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준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고위험 투자는 지양하고 앞으로의 시장의 충격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젯밤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법안이 그동안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는 건너뛰고 앞으로의 피해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손실보상법이 어젯밤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올해 1월부터 쟁점이 되었지만 통과한 법안에는 소급 적용 조항은 빠지고 대신 피해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작년 8월 15일부터 손실 기간을 소급 적용해주는 내용이 제외된 것입니다. 여당은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꼴이 된 거고요. 여당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통과 처리를 시킨 거잖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저희 600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우롱하고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애초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했던 건 여당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놓고 그걸 시작한 게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손실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국회 앞에서 벌여온 시위를 본회의 통과 전까지 연장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소급 적용 빠진 손실보상이 국회 소위 통과하면서 조만간 대규모 시위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대규모 시위는 한번 이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은 진짜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한번 제대로 다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이지만 보상을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합니다. 손실이 난 시점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실보상법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기존 관측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문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C인사이츠는 올해 반도체 시장의 작년 대비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24%로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12%에서 19%로 한 차례 조정한 데 이어 또 한 번 눈높이를 올린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주도권을 쥔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매출이 32% 늘어나며 전체 시장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디램 반도체는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41%, 낸드 플래시는 매출이 2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음 달 15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 시행을 앞두고 총 4,333대 물량을 확정했습니다. 1차 지구는 인천계양 1,050세대, 남양주 진접 2지구 1,535세대를 비롯해 성남 복정 1, 의왕청계 2, 위례 등 총 5곳입니다. 1차 지구를 비롯해 올해 안에 4차례 걸쳐 총 3만 200세대의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 총 6만 2천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